한 40만 원 정도. 15만 원, 20만 원. 230만 원? 네. 한 4천 원? 150만 원. 아. 근데 80인데 여러분들, 제가 80 넣는데 같은 80인데 자, 얼굴 한번 대주세요. 한번 저한테 한번. 여러분들, 저 어떡할까요 진짜로? 나 이대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뭐 사기 쉽지는 얼마나? 80일 정도. 80일 정도? 뭐 80일이면 이제 뭐 결혼까지 좀 실망하셔도 되나? 아닌가? 좋습니다. 여자친구는 키가? 55에요. 55, 남자친구는 80 정도. 네. 일단 작으니까 네. 귀엽고. 귀엽고. 워낙 키 작은 여자 좋아해가지고. 아, 원래 좀 네. 작은 분들을 좀. 워낙 매력이어가지고. 제 키 큰 남자를 좋아해요. 아. 목 아픈 걸 좋아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두 분은 뭐 서로의 비주얼은 되게 별론데 키 때문에 좋다. 성격도 되게 별로가지만 키 하나 때문에 그냥 만나고 있다. 그건 아니죠. 출발! 아니 티셔츠 한번 볼까요? 살짝 한번. 38이고요. 발란사. 발란사? 네, 발란사에서 샀던 네. 한 5만원, 3만원, 3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프린팅 있는. 아 이렇게 있구나 좋았나 봐. 근데 이분은 네. 정말 겉에 걸친 것만 안에 그냥 그지 같은 게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냥 어차피 안 보이는데 하면서 그냥 그지처럼 있거든요. 근데 아, 이분은 네. 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또 네. 신경을 쓰신 약간 면 자켓이네요. 네. 아워레가시 제품이고 한 40만원 정도. 오, 40만 원 정도. 네. 의상에 좀 돈을 좀 많이 또 투자를 하시는. 아, 네, 좋아합니다. 그렇죠. 40만 원 여러분들 네. 위에게 40. 그리고 또 바지도 한번 가겠습니다. 바지도 아, 바지는 오버핏으로. 그냥 네, 보세였는데 한 5만 원, 4만 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만 원, 네. 4만 원 정도.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동네 아저씨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입다 보니까 이게 또 패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발 한번 바지 한번 걷어주시겠어요? 아, 네. 신발은 클락스고요. 클락스, 예. 데저트 트랙인데 한 이것도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5만 원, 20만 네. 원. 가방은 여자친구 분 거죠? 아, 이거는 이게 이건 저 거고 이게. 아, 이게 본인 네, 거세요? 네, 잠깐만요. 저는 이거 여자친구 거죠. 네. 자, 가방 한번요. 어, 저는 분명히 이거 여자친구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본인 거구나. 텔파라는 브랜드 네. 제품이고요. 그리고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 네. 테슬라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테슬라 그렇죠. 네. 그냥 오늘 검어케 입고 싶어가지고. 아, 검어케. 네. 진짜 너무 잘 꾸미셨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전국에 있는 물리학과 중에서 탑5 들어요 진짜. 네, 모자는 에리즈 제품이고요. 네.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모자도 네. 8만원 정도? 네. 자, 여자친구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부터 먼저 한번. 티셔츠 얼마인가요? 3만원 했던 거. 자라에서 3만원. 바지 약간 갈색이라고 해요? 고동색이라고 되나요? 브라운색. 아, 브라운색 좋습니다. 약간 진 브라운 느낌이고 약간 겉에 코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이블리에서 네. 4, 5만원. 4, 5만원? 신발 한번? 그냥 뉴발란스 530 11만원 정도. 아, 11만원 정도 좋습니다. 또 바지가 또 고무줄이 되네요 이게. 네,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바람 많이 불면 이렇게 또 잠글 수도 있고 맞잖아요. 더우면 또 풀어가지고 바람 또 숭숭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자, 목걸이도 살짝 또 좀 아, 특이하신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아, 네. 아우레가시 제품. 아우레가시. 네, 이거 네. 한 10만원 중반 정도. 10만원 중반 정도. 10만원 중반 네. 정도. 어, 그래도 뭐 나름 이런 말 그런데 뭐 다 합쳐도 남자친구 목걸이가 제일 비싸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거 다 합쳐봤자 목걸이를 못 이기네요 지금. 좋습니다. 자, 가방도 보이네요. 가방도. 가방도 그냥 보세에서 3-4만원 했던 거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뭐 재밌다. 좋습니다. 위에 있는 티셔츠. 네. 티셔츠 얼마인가요? 아마 32,000원 정도 있고 동대문 근처 샀어요. 아, 동대문 네, 근처에서 네. 32,000원 정도? 네. 여성분은 티셔츠 얼마인가요? 아, 5만 정도예요. 5만 원 정도? 네. 네. 한국이랑 중국도 이제 옷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아, 조금 조금 중국이 좀 더 비싼가요? 네, 맞아요. 네. 남성분 바지는 흰색인데 좀 퍼퍼지만 이게 키가 안 되고 몸매가 안 되면 잘 못 입거든요. 아, 예. 네. 네. 얼마인가요? 제가 이 바지 제 여친 샀어요. 얼마예요? 얼마? 우와. 어차피 확인 안 돼요. 아. 바지 비싸다고 거짓말해도 상관 없어요. 아마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아, 예. 5만 원 정도 좋습니다. 5만 원 정도 맞나요? 네. 5만 원. 얼마인가요? 5만. 5만 원. 네. 아. 내 거, 네 거 가격 비슷하게. 네, 비슷해요. 그렇지. 누가 좀 더 비싼 거 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성분 신발 한번 살짝 옷 걷어주시고 한번. 예. 나이키 봉고래 느낌으로 해가지고. 신발은 이거 중국 브랜드이고 아마 1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 정도 예. 중국 브랜드? 네네. 이름이? 그 이름이 잘 몰라요. 여성분도 신발 한번 살짝 한번? 네. 아, 이거 비싼 거야. 잠깐만요. 신발이 그렇죠. 일단은 구찌로 보이고. 예. 아마 배완 정도예요.
8만. 대만에서? 네. 아니야, 8만, 8만. 아, 8만 원? 네. 혹시 어디서 사셨군요? 중국에서 샀어요. 아, 중국에서 8만 원 정도? 네. 네. 가방도 한번? 가방. 아, 가방도 여기 있고. 아, 남친구 샀어요. 네? 제가 여친 샀어요. 오! 130만 원 정도요? 130만 원? 네. 2패, 2패 살만 정도. 아, 230만 원이야. 230만 원? 예. 230만 원? 예.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야, 남자친구가 사준 가방이 230만 원? 예. 근데 여자친구는 5만 원? 아, 괜찮아요. 아, 여자친구 5만 원? 남자친구 230만 원? 야, 아니, 그래도 남자친구는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체육학과예요. 체육. 체육학과? 예. 여기도 체육학과. 아, 체육학과예요. 어, 구찌 신발 비싼 거 살 수 있지만, 운동하기 때문에 많이 빨리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저렴한 걸로 여러분들. 어? 가방은 왜냐면 운동한다고 달진 않잖아. 하지만 신발은 운동하면 달거든. 그러니까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 두 분, 일단 커플이시고, 네. 네. 사귄 지는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친구들로 2년 정도 지냈어요. 내일 일본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 선물 사러 네, 왔습니다. 혹시 그 선물은 남자친구가 사주시나요? 아니요, 얘가 사요. 자기 돈으로 사요. 왜냐하면 본인 돈으로 사야지 그 정성이 가는 네, 거니까 맞잖아요. 남에게 주는 선물을 다른 사람이 사는 거,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멀 반팔 셔츠네요. 네네네. 예, 약간 좀 반을 또 집어 넣어서 네.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또 입으셨습니다. 네. 이거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사실 네. 일반적인 그냥 청바지. 네. 이것도 한 2만 원 정도. 혹시 어디서 사셨는지 혹시? 광장시장 2층에. 아, 광장시장 2층이죠, 그렇죠. 그제. 맞아요, 맞아요. 근데 2만 원 치고는 되게 코디가 너무 괜찮으시다. 또 여기, 이건 열쇠인가요, 혹시? 아, 이거 에어팟 프로요. 아, 에어팟, 그렇죠. 잠깐만요. 제 생각인데, 네. 지금 티랑 바지 합친 것보다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그 다음에 신발은 컨버스네요. 7만 원? 6만 원? 7만 원, 6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반팔 셔츠랑 바지랑 신발 합친 것보다 이게 더 비싸네요. 네, 맞아요. 이게 제일 비싼 거니까 이거 덮으면 안 되니까 네. 지금 접어서 일부러 보이게 한 거야. 마치 비싼 차키 이렇게 열듯이. 2만 원. 이거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되게 고급스럽게 보인다, 2만 원인데. 또 이거, 그래. 이것도 한 2만 원 정도. 치마도 2만 원. 그 어제 같이 홈대 가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사이즈가 되셔야 입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워낙 관리를 또 잘하셨다 보니까 네, 말라가지고. 신발. 스니커로. 연생그래. 이거 한 4천 원? 인터넷. 일본에. 4천 원? 그럼 지금 잠깐만 2만 원, 2만 원, 4천 원. 네. 지금 이런 게 4만 4천 원으로 지금 가방 혹시 빽 빽. 이걸. 15만 그래. 이거 한 150만 원. 아. 안전 있습니다. 백이 있었습니다. 백 요거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하면. 아, 버버리 데스. 가방을 너무 많이 지출을 나갔기 때문에 위에랑 치마랑 신발을 좀 저렴해야 돼 맞잖아요. 위에도 버버리, 밑에도 뭐 구찌, 신발 여러분들 뭐 DK나 하면요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여자분 옷이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네요. 그 가와이 때. 아,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아, 좋습니다.